미련한 것 없이 변해버린 나를 봐 울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없는 너도 다 안녕. 반가워요. 오빠. 네. 서현님이 자꾸 부르시네요. 왜 부르시죠? 아까 대청소하셨다고 자네님 잘하셨어요. 미안 금지, 미안 금지. 1분 늦었다고 미안 금지? 저 1분 늦었어요? 아 그래요? 나 여기 20한 8분쯤 올라왔는데? 아 그리고 빈하를 많이 외쳐주시네요. 잊혀질 법 또한 빈하. 어느 순간부터 잘 쓰지 않았던 빈하를 오랜만에 외쳐봅니다. 1월 넷째 주 영빈이의 비너스 빈하. 오늘은 죄송해요. 폴킴 선배님의 노래 메들리가 있을 예정입니다. 요즘 폴킴 선배님 노래도 많이 들어가지고 리스트 보다가 아 내가 이렇게 들은 적이 있었지 하면서 폴킴 선배님 좀 가다가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그 루트를 타게 됩니다. 영빈아 제발 맨날 여기서 해주라. 여기가 좋아요? 댓글이 왜 안 올라가지? 오늘 올해 들어 가장 바쁜 날이었습니다. 가장 바쁜 날. 정말 몸이 한 두 개였으면 좋겠는 날이었습니다. 피곤해 보인다고요? 그래도 뭔가 옷 멋있지 않아요? 비주얼 나쁘지 않지 않아요? 오늘도 조금 수면을 하고 와서 약간 calm down. 뭐라고요? 아 그리고 저번에 태양이가 브이라이브에서 춤을 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춤출까요? 뭐 보고 싶은 거 있어요? 아 근데 여기가 안무실이 아니라서 약간 애매하다. 차분한 바이브 좋다고. 저도 차분한 바이브 참 좋아하는데요. 그러면 이거 어때요? 약간 그게 있어요. 습관성 필터 증후군이라고.
필터를 껴야만 마음이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냥 한 말이에요 그냥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알았습니다 어휴 여러분들은 사진 찍을 때 필터 안 껴요? 나 궁금한 거 여러분들 어플 못 써요? 아니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한때 작년이 아니구나 재작년이구나 제가 재작년쯤에 무슨 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카메라에 관심을 가졌었어요 제가 기억나시는 분들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죠 제가 필름 카메라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한창 찬이랑 그 저거 그 노래 뭐였지? 그거 준비하면서 파리 가서도 찍고 공항에서도 찍고 하면서 좀 재미를 붙여가지고 카메라를 한번 취미를 가져볼까? 라는 뭔가 다이빙 맞아요 다이빙 준비하면서 그러면서 카메라에 취미를 가져볼까? 하다가 여기저기 막 자문을 했죠 그러다가 일단 뭐 가격을 듣고 포기하긴 했는데 가격을 듣고 가장 기본으로 또 싸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들었지만 뭔지 아시죠 여러분? 고수는 장비 탓을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고수도 장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이왕 하는 거 좀 보여지기식이 중요합니다 일단 좋은 카메라 일단 딱 들고 다녔을 때 이쁜 카메라 딱 이렇게 봐도 이렇게 뭔지 아시죠? 누가 봐도 일단 디자인은 예뻐야 돼요 그러니까 카메라로 찍는 것보다 이 카메라가 예뻐야 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가지고 막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그러니까 할 마음이 없었던 거죠 약간 사진은 무슨 그러면서 최근에 느꼈어요 셀카를 찍으면서 어플의 중요성을 느꼈음과 동시에 어플에서 제가 예를 들어 이런 뭐 이렇게 필터를 설정을 해요 근데 이게 매 순간 바뀌어야 되잖아요 조명도 다르고 이게 다르니까 계속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어디까지나 내 주관이니까 그렇다고 기본 카메라로 찍자니 지금 이 모양으로 나오고 지금 이 모양으로 나오니까 또 기본 카메라로 지금 또 찍기가 싫고 그러면서 문득 들었어요 아 사진은 무슨 이런 어플조차 만지지도 못하고 김영빈 트러블 하나도 좋다고? 그거 알아요?
사실 그에게 듣고 싶어서 한 말이에요. 잘생겼다는 말 듣고 싶어서 한 말이에요. 근데 진짜 약간 여러분, 내가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고 하고 우리만의 비밀이라고 하고, 알죠? 제가 무슨 SNS 채팅방에서 내가 분명히 그랬어. 재윤이 얘기도 하고 휘영이 얘기도 하면서, 휘영아 뭐 노래소리 줄여라, 이재윤 바보, 이런 거 내가 비밀로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고, 뭐 이런 얘기들. 근데 분명히 알겠다 해놓고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그랬지 그랬지, 와 모르는 척하네, 와 나 그때 약간 배신감을 느껴가지고, 아 그래 그래, 그래서 내 사진과 영상을 어딘가에 공개하거나 보여줄 때 필터는 씌워줘요. 꼭.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랑 비밀 얘기를 하고 싶어도 잘 못하는 게, 여러분들 다 어디 가서 얘기하잖아요. 기다려봐요. 아, 더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비밀 얘기 안 해줄 거예요. 무슨 얘기 할까요? 아, 여러분들. 비밀 얘기. 원래 세상에 비밀은 없다고요? 비밀은 없죠. 근데 팬미팅 비하인데요? 팬미팅 비하인드. 아, 로운이 들어온 거? 근데 진짜 원래 로운이가 들어오는 건 진짜 몰랐어요. 네. 들어와서 좀 업된 건 사실이죠. 업된 건 사실이고, 그러면서 조금 우리 판타지도 좀 많이 좋아했다고. 아, 맞아요. 어제 렛츠고 하고 이제 제 뒤로 딱 가면서 가야 되는데 로우니가 있어가지고 부딪힐 뻔했죠.
아, 그리고 여기가 비교적 SF9이 잘 안 오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뭐 아, 앞머리 언제 자를 계획이냐고요?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머리를 바꾸고 싶습니다. 머리를 바꿀 예정이에요. 제가 이 머리를 한 지 꽤 오래돼가지고 탈색도 하고 싶고 머리도 좀 이제 이마를 너무 열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딱 덮은 머리 이렇게 하니까 되게 이상하네. 덮은 머리가 너무 하고 싶어서 탈색도 좀 하고 싶고 그래서 뭔가 좀 일이 정리가 빨리 되면 되는 즉시 바로 할 예정입니다. 근데 진짜 뻥아치고 나 살쪘죠? 아니 몸이 살이 좀 쪄가지고 얼굴도 되게 뭔가 부하고 이건 진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진짜 살찌지 않았어요? 비교적 저번에랑 비교했을 때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아, 나 내가 탈색하고 머리 덮는다니까 안 돼! 이러는 줄 알았는데 내가 살쪘다라는 말보다 염색하고 싶다라는 말에 좀 더 이렇게 세가지고 의미가 여러분 저 탈색하고 염색하고 싶어요 머리도 덮고 싶고 했더니 댓글에 머리 이렇게 뜬 줄 알고 네? 네? 제가 하고 싶 퍼서 하는 건데, 네? 네, 알고 보니 제가 그 사이에 살쪘다는 얘기를 했었군요. 탈색, 염색, 찬성, 머리 찬성. 아 이거 딜레이 어이? 에이? 안녕. 아 깜짝 놀랐네. 아니 그 이거 왜 이래? 아 그럼 아까 말하려던 게 뭐였냐면 이 공간을 잘 올라오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어야 올라오는 곳이에요. 브이라이브를 하거나 아니면 총괄님을 뵙거나 진짜 올라오는 곳이 아니라서 여기가 중요 업무가 모든 부서가 다 중요하지만 좀 그런 분들이 계시는 곳인데 지금 바퀴가 아예 껌해요. 그 아예 여기만 불 켜져 있고 볼래요? 완전 껌해요. 그래서 이따가 갈 때 무서울 것 같아서 오늘 엘리베이터 타는 것만 기다려주면 안 돼요? 이따가 끄기 전에 엘리베이터 타는 것만 기다려주면 안 돼요? 조금 무서워서. 좀만 기다려줘요, 이따가.
뭔가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갑자기 이렇게 소름이 확 돋으면서 너무 춥고 막 그런 거 없어요? 아, 오늘 저녁 뭐 먹었냐고요? 아까 김치볶음밥이랑 돈까스 먹었습니다. 그거 귀신이라고요? 아, 여기 다 같이 보는 자리에서 그거 귀신이라고요? 맞아요, 귀신일 거예요. 근데 그거 알아요? 지금 님들 옆에 또 귀신 있어요. 아마 뒤에? 제가 무서워서 기다려달라고 한 것 같습니까? 그냥 같이 조금 더 같이 있고 싶으니까 한 말이지. 내 마음을 그렇게 모릅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뒤에 벽이라고요? 원래 벽 속에 있어요. 그 인터스텔라 보면 벽장에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아닌데요, 동생 옆에 있는데요. 크크크크. 동생이 동생 같아요? 진짜 동생일 거라고 생각해요? 치돈 아니었어요. 그냥 돈까스였어요. 귀신 만들어 버리네? 라고. 아, 타이밍이 너무 웃겼어요. 머리 많이 길렀죠. 머리로 하트 만들기 가능하죠. 머리로 하트. 오, 진짜 잘 만들었다. 귀여워요? 알아요, 저도. 아, 약간 문희준 선배님 머리라고요?
아니죠. 좀 더 길어야 돼요. 문희준 선배님은 엄청 길지 않으세요? 그 머리? 앞으로 이 공간에서 브이앱 해달라고요? 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컴백 때 이 머리로 컴백을 해달라고요? 컴백을 언제 하는 줄 알고? 그리고 영빈아, 너의 머리카락은 하트처럼 보인다. 분홍색 머리 해달라고요? 빨, 은색, 베이지색? 금발이요? 빨간 머리는 조금 많이 했어요. 원래 한 번 한 머리는 안 하는 게 국룰인데 제가 두 번이나 했기 때문에. 근데 빨간 머리 진짜 좋아하긴 하거든요, 저도. 빨간 머리가 관리하기도 편하고 색도 잘 안 빠지고 색도 잘 입고. 파란색? 아하, 파란색 좋은데. 초록머리 어떠냐고요? 좋죠. 잠깐 나와보실래요? 요 옆으로 잠깐 와보실래요? 애쉬색. 저도 애쉬 좋아해서 아마 애쉬 탈색하고 좀 애쉬 계열로 가지 않을까 싶네요. 보라색. 보라색도 많구나. 뭐랄까요, 약간 어? 우리 그거 한판 할까요? 슈스펜? 여러분, 슈스펜 아직 하죠? 합니까? 안 합니까? 저 근데 좀 늘었어요. 진심. 저 이제 좀 합니다. 이제 좀 잘합니다. 오, 브론즈를 올라갔어요. 오. 다이아 다 썼어요, 저. 다이아 5,000개 받은 거. 이거 하드모드? 해보겠습니다.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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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죠. 다 R, S 난리 났어요. 아니 이거 틀렸을 때 효과음 바꿔주면 안 되나? 너무 약간 비비 에? 어 왜? 어? 나 누르고 있었는데 왜 자꾸 틀렸다 하지? 왜? 내가 뭐 틀렸어? 내가 왜 틀렸지? 어, 나 누르고 있었잖아요. 왜? 내가 뭘 틀렸어요, 여러분? 타이밍이 안 맞는다고요? 아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이거 액정이 깨져가지고 한번 수리를 맡겼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 안되나? 근데 이거 왠지 올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름 향기. 위치가 안 맞았다고요? 왜 안 맞았지? 와. 막 누르는 거 아닙니다. 이. 어 이거 스트레스가 좀 풀리네. 누가 저 이거 하는 거 보면서 왜 안 죽지? 이 말씀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저 이거 하는데 왜 안 죽지? 라고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잘하죠? 나쁘지 않아요. 국가이 한번 국가이 해보겠습니다. 잘한다고요? 와 별 한 개라고 놀리네. 이거 하드모드예요. 어 눌렀는데
아, 놓쳤다. 이건 내가 인정. 이건 내가 놓쳤다. 이건 내가 틀렸다. 아, 이것도 내가 인정. 약간 국화에는 미는 맛이 있네. 우와, 잘했다. 국화에 잘했다, 그죠? 국화에는 좀 잘한 듯. 쉽네. 닉네임 되게 재밌으시네요, 님들. 장명 센스가 예전부터 있었어, 우리 판타지는. 갑니다. 왜 틀렸지? 휘영아, 랩을 왜 이렇게 짰니? 그래, 잘했죠. 김영진 붐붐붐 하네. 김영진 누굽니까? 김영진 누구예요? 저요? 저 그냥 닉네임 김영빈인데요. 아, 이거 슈스팬에서 액정이 깨졌나? 액정이 깨졌었더라고요. 김영빈스럽다고? 뭐예요? 칭찬이에요?
댄스 커버 파티는 2월 중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2월 중으로 촬영할 계획이에요. 이 노래 뭐냐고요? 오늘은 이만 CN블루 선배님들 노래예요. 빈로그는 촬영은 했어요. 촬영은 했는데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네요. 네, 운전하는 거. 잘 나왔을지 걱정되네요. 그 이번에도 매니저님 나오시긴 하는데 그 매니저님이 아니에요. 그 배신한 매니저님 말고 곧 배신할 매니저님과 함께 했습니다. 운전한 지 얼마나 됐냐고요? 그렇게 따질 수가 없는데 가끔 중간중간 한 번씩 하는 정도라서 운전을 막 얼마나 했냐고 하기에는 조금 사실 곧 이제 다른 팀으로 가실 네. 알면서도 약간 마음 아픈 관계랄까요? 빈로그를 찍으면 왜 다들 배신하냐고요? 그러게요. 한번 매니저님 분들 모시고 한번 해볼까요? 브이라이브? 영빈이의 Q&A 해가지고 왜 저랑 브이로그를 찍으시면 왜 다 떠나시는 거죠? 라고? 3자 되면? 빈로그 몇 시간 찍었냐고요? 아침부터 한 4시간? 4시간 정도? 촬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빈로그 보시면 압니다. 이번 테마가 조금 독특했기 때문에 한 4시간? 일출 대 일몰. 일몰이 짱이죠. 일몰 하면서 불멍 해야죠, 불멍. 한 10분 분량 나오지 않을까요? 10분? 한 10분, 15분 예상해봅니다. 불멍이 뭐냐고요? 불멍. 불 보고 멍 때리기. 아, 그거 모르는구나. 불멍 몰라요?
불고기 주먹밥이요? 네? 저 약간 여러분들 요즘 뭐가 가장 취미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멍 때리는 것도 되게 가끔, 정말 가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막 멍 때리다가 졸리면 자고. 보석 십자수는 뭐지? 보석 십자수? 비너스 보는 거, 내 얼굴 감상. 그러면 내가 출몰을 해야 취미가 가능한 거네요? 그러면 일주일에 취미를 몇 번씩 하고 싶은지 말해주면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의 취미를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7일? 그러니까 취미가 아니라 이 정도면 주 7일이면 일주일에 7번이요? 취미 맞죠? 취미 맞아요? 일주일에 7번이면? 근데 일주일에 7번의 취미가 되게 좋아요. 저도 재작년인가? 언제인지 기억 안 나는데 재작년에 한참 볼링 칠 때 일주일 내내 갔거든요? 근데 일주일 내내 갔더니 질리더라고요. 어느 정도 좀 가끔 현타도 오고 막 엄지손가락 막 엄청 팅팅 붓고 아 때려칠까? 막 이 생각도 들고. 여러분은 그러면 안 되니까. 아, 아까 태양이 춤추는 얘기 왜 했냐고요? 아니, V앱에서도 춤을 출 수가 있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한번 뭐 기회 되면. 사실 어제 팬미팅 하면서 그거 알아요? 문득 중간중간에 그니까 무대에 집중 안 한 게 아니라 가끔 다른 생각할 수 있는 그 타이밍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 같은 게 있는데 보통 팬미팅을 하거나 무대를 하고 공연을 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멤버 혹은 전체적인 그런 무대 그런 것들을 좀 눈으로 직접 이렇게 담으면 좋잖아요. 그리고 뭔가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어느 그룹을 보면 특정 어떤 분의 그런 무빙이 좋으면 그분만 보게 되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의 어떤 특유의 그런 게 되게 멋있어서 따라가는. 근데 나를 되게 보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카메라에 내가 안 잡힐 때 그런 게 있어요. 약간 나 방금 되게 잘했는데 나 방금 되게 잘한 것 같은데 그럴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여름 향기, 3절 안무나 뭐 타 안무. 와, 나 방금 좀 잘한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올 때도 있고. 근데 그럴 때 대면하는 콘서트에서 그 느낌을 제가 갖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냥 내 텐션이 그냥 이렇게 완전 뽕 이렇게 돼서 그래서 뭔가 어떻게 보여줄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다가 영빈 씨라고요? 네, 영빈 씨요. V앱 하면서 영빈 씨도 챙기고 영빈 씨. 네. 그래서 타, 여름 향기, 뭐 굿가이, 뭐 화끈하게 이런 것들. 타 안무 괜찮죠? 타 안무 누가 짰는지 참 멋있더라고요. 특히 후렴. 예뻐지지 마라 질렀어. 제가 나중에 그 메들리로 한번 V앱에서 아무튼 여러분들의 그런 간지러운 곳을 이렇게 긁어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아무튼 아이고, 또 이렇게 수다를 떨다 보니 하트도 1,000만이 넘었어요. 1,200만 감사합니다. 어느새 이제 가야 될 시간이 왔네요. 원래 10시쯤 시작해서 좀 일찍 끝냈는데 요즘 로운이 드라마 때문에 또 시간이 조금 늦어져서 또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방송을 같이 봐주신 우리 판타지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뭔가 로운이의 드라마도 뒤이어서 하는 저의 비너스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만 가서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 이 노래 들으면서 같이 간다고? 같이 할까요? 그럼 노래 듣지 말고 할까요? 노래 듣지 말고? 맞아 엘리베이터 기다려준다 했지? 근데 그거 알아요? 와, 이거 봐요. 아무것도 안 보여. 되게 무서워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보이스 올린가? 애들 V앱 하면서 엘리베이터 탄 적은 없죠? 제가 최초인 것 같은데?
고마워요 여러분. 저는 이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